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sensation과 perception의 차이. 그러니까 감각이 뭐고 지각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 언어 발달, 발달이란 것은 사실 좀 모호한 개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이 발달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감각은 발달되어 있는데 지각은 안 발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각 중에 1라인은 잘 발달되어 있는데 2라인은 발달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구별을 해드릴게요. 감각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신체적인 겁니다. 여기 보면 sensation organ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눈, 피부, 코, 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뇌가 소위 말하는 인지 능력이 좋아지려면 또는 언어를 발달시키려면 언어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봐야 말을 하죠? 뭘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느껴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가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안경이 눈에 보이고 그럼 그 안경이 주변의 물건하고 뭐가 달라야 엄마 안경은 왜 투명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아기라 하더라도 만약에 엄마가 머리에 이런 그루프를 하나 말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걸 만져봐야 여러분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이런 안경, 그룹 이렇게 보이면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땐 뭐 여기 구멍이 있는지 우리는 어른이니까 알지만 애기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봐요? 아니면 만집니까? 네, 만지는 걸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럽다고 못 만지게 해, 뭐 손 때문에 못 만지게 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만지게 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런 공간을 만져봐야 제대로 알죠. 안경 안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공간이 있는지를 다 파악,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 눈이라는 것도 아 이건 엄마 눈이구나 알고, 또 애가 스스로 콧구멍도 찔러보고, 그쵸? 그래서 감각이란 건 너무너무 정확하게 신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발달이 없으면 감각을 못 느끼거나 또는 느끼지만 세밀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 잘 못 놀아본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고 노는 걸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 바퀴 도는 거 구경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CD 같은 거에서 맨날 돌리거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질문 중에 어떤 엄마가 아이가 도는 것만 보면 거의 미쳐간다, 눈이 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게 감각기관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원래 감각놀이를 먼저 해야 되는 아이가 뭐 계속 이어져온 코로나다, 무슨 미세먼지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잘 못 놀았어요. 그러면 감각 자극하는 게 많은 것, 그걸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되게 똑똑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자꾸 내 아이를 이상한 어른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자, 두 번째 이제 지각으로 넘어갈게요. 지각이라는 건 우리가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각이 있어 없어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인지하는 것,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텀업, 또 하나는 탑다운이에요. 그건 얘기가 기니까 2부에서 계속할게요.